안녕하세요. 바른바게 웰니스 클리닉 구독자 여러분들, 2024년 갑진년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빌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치매 초기 환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매 치료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치매는 일단 발병이 되면 신경계의 변화가 온 거기 때문에 치료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치매가 시작되신 분에게는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 치매 환자들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치매 예방에 비타민C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초기 환자가 뭐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비타민C 복용을 해도 될까요가 아니고 필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필히. 정말 반드시 비타민C를 복용하셔야만 그래야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지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치매 초기 환자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대인 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안 드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그분들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 비타민C 동시 복용 괜찮나요? 물어보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같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뇨나 고혈압은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선 고혈압하고 당뇨를 우리는 만성병이라고 합니다. 급성병이 결코 아니에요. 혈압이 예를 들어서 180, 200이 됐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380, 400으로 올라갔다고 큰일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높은 혈당과 높은 혈압을 방치했을 때 빠르면 20년, 늦으면 한 30여 년 지나면 혈관에 손상이 와서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병이라고 그러는 거고 당뇨나 고혈압은 혈관질환이에요. 혈관질환. 그런데 그 혈관질환, 즉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예방조치가 비타민C라는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활성산소의 공격이 겹치거나 또는 고혈당과 활성산소의 공격이 겹치면 동맥경화가 훨씬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비타민C 드시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복용해도 되나요가 아니고 반드시 드셔야 돼요. 예컨대 드시는 당뇨약이나 또는 고혈압약하고 부딪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타민C는 반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때 드시면서 제가 반찬처럼 드시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드시는 어떤 약과도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를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뇌경색 환자의 경우 비타민C를 얼마나 드시느냐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드시는 복용 방법은 똑같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번을 나누어서 최소한도 2000씩 최소한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시작할 때는 2000씩 복용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3000씩 올리는 거는 본인들의 몸에 맞춰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40년에 걸쳐서 10년 간격으로 1g씩 올려서 지금은 이제 4000ml씩 3번 자기 전에 한번 해서 제가 16000ml를 복용하고 있다고 많은 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비타민C는 최소 2000ml씩 3번 드시는 걸 시작으로 하는데 뇌경색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뇌경색 환자는 신경 써서 더 착실하게 드셔야 되고 또 신경 써서 양을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복용량 올리는 거는 각자의 몸 상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조언을 할 수 없어요. 비타민C 복용을 시작한 본인이 전화가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속이 나쁘신 분들이 자꾸 중성 비타민C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중성 비타민C 복용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비타민C를 복용하는 요령을 잘 습득하시면 사실은 굳이 중성 비타민C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비타민C를 기본적으로 식사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속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요, 처음에 복용하시는 양을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식사랑 함께 하는데도 2g을 2000ml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그러면 1000ml를 줄이시면 돼요. 평생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애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줄여서 자기 속이 쓰리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 또는 열흘, 뭐 때로는 뭐 한 달을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쓱 양을 두 배로 올리시면은요 절대 속 쓰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복약 지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끝까지 있었던 분은 없어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중성 비타민C를 드시기보다는 비타민C는 식사랑 함께 드시는 것이 비타민C의 효능, 즉 복용과 관련된 효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식사와의 관계를 잘 조절하셔서 그 양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루 비타민C가 치아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루 비타민C를 드시면서 입에서 막 10분씩 뭐 돌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삼키는 거기 때문에 치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바람직한 거는 가루 비타민C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루 비타민C는 그냥 순수하게 그 비타민C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그대로 복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루 비타민이 제일 가장 바람직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루가 너무 쉽니다. 시다한테 써요. 그 쉰 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제 비타민C를 권하는 거예요. 정제 비타민C의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용제가 좀 들어가지만 부용제가 그렇게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를 복용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아무튼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또 임산부 얘기는 뭐 제가 매번 나오는 건데 임산부는 비타민C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드셔야 돼요. 그런데 임산부야말로 가루 비타민C를 드시면 참 좋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가루 비타민C 복용이 어려우면 정제해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궤양 환자가 비타민C 한 번에 3g씩 3번 먹는데 완치될까요? 하는데 위궤양이든 위염이든 그것이 이제 비타민C를 복용할 때 속쓰림으로 인해서 이제 비타민C를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위장에 질환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더욱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고 속쓰림의 체험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궤양이 있든 염증이 있든 위염이 있든 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장 질환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산제는 위장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우리가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감기약을 먹는 것처럼 대증요법, 증상만 없애는 약입니다. 즉 속쓰림을 없애준다고 위장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장병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는 게 위장병을 치료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반드시 식사로 위장을 가득 채운 다음에 비타민C를 복용하시게 되면 속쓰림 체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만드는 발암물질을 생성되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즉 한 달, 두 달, 석 달 비타민C를 드시면서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음식물이 만드는 발암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즉 위장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런 공격하는 요인이 없어지면 저절로 병이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위궤양이나 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이 위산을 먹어서는 완치가 안 돼요. 그러나 비타민C를 먹으면은 6개월, 1년 뒤에 완치가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궤양이나 염증 있는 분들 비타민C를 식사를 통해서 속쓰림을 잘 막으면 문제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타민C는 우울증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비타민C 약의 작용으로 볼 때도 그걸 확실합니다. 즉 비타민C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실제
굉장히 유능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고용량의 비타민C를 우울증 환자에게 쓰는 거는 뭐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고용량의 비타민C를 더 착실하게 복용하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갱년기에 있는 특히 여성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갱년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갱년기라는 게 뭐예요? 여성들은 출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난소의 기능이거든요. 난소에서 매달 한 개씩 난자가 배란이 되게 할 때 여성 호르몬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배란이 되고 배란이 되면은 임신이 가능하고 그래서 출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배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이행해 가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성 호르몬이 생성 안 되기 때문에 내분비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요. 난소에서 하던 그 여성 호르몬의 생성 능력을 폐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신 피질로 옮깁니다. 그거를요. 근데 그때 만일에 부신 피질에 비타민C가 없으면요. 비타민C가 그런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각한 폐경기 증상, 즉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중년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착실하게 비타민C를 드셔서 폐경기를 겪으면서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난소에서 부신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되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주 심한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많은 친구 부인들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고용량의 비타민C를 드시게 함으로 고쳐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C로 잘 갱년기를 넘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사실 비타민C를 복용하게 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타민C 굉장히 희잖아요. 그걸 어린이들에게 먹으라고 그러는 건 무리예요. 비타민C 좀 맛있게 나온 비타민C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음식하고 같이 안 먹어도 속 쓰리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짝지근하게 만든 어린이용 비타민C를 잘 활용하셔서 사실은 저는 어린이들에게 양을 별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먹게끔 놔서 먹게 해주면은 나중에 장차 이제 성장을 해서 식사와 함께 먹는 그런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간에 효과가 있느냐고 비타민C가 지방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방간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놈이 다 사용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수화물, 즉 당질로 간이나 뭐 이런 데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은요. 이게 이제 중성 지방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똥배라고 얘기하는 제일 많이 저장되는 데가 이 복부입니다. 복부. 그래서 아무튼 연한 그 이 피부가 있는 조직 밑에 피하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게 정도가 심하면요 내장에까지 지방이 저장이 되고 또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간 세포에까지 지방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방간이 심한가 안 심한가는 간 기능을 보시면 돼요. 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오면서 지방세포가 간세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방의 손상이 맞는가 하는 거는 간 기능 검사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중성지방이 무지무지 높은데 간 기능이 망가져 있다. 그러면 그분은 중성지방이 높아서 그 결과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의 결과 간세포가 망가지면서 간 기능이 나빠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방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간은 사실은 치료 대책이 명확한 질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탄수화물 복용을 줄이든지 줄일 수 없으면 운동량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이든지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물론 여기에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도 요즘은 음주를 많이 하십니다만 음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아주 쉽게 지방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방간 때문에 지금 간 기능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를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드시는 양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2배로 늘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뭘 하셔야 돼요? 비타민C를 진짜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지방간 때문에 손상된 간의 재생도 비타민C가 굉장히 촉진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지방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타민C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줄이고 음주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지방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운동량을 늘릴 수 있으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속에 너무나 많은 건강과 관련된 변수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간 관련해서 고비타민C를 잘 드시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뭐 HDL에 문제가 있을 때 비타민C가 있을까요? 뭐 혈중 중성지방과 HDL에 콜레스테롤 얘기가 나오면 너무 불편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그 처방을 하시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 볼 때 콜레스테롤, 특히 LDL. 여러분들 LDL을 나쁜 그 콜레스테롤로 하지만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 아닙니다. LDL이 진짜 콜레스테롤이에요. 우리 몸에서 진짜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전달하는 형태의 콜레스테롤이 LDL이거든요. LDL은 콜레스테롤 기능이 없어요.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LDL이 산화가 될 때라야만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너무 많이 먹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혈중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요. 활성산소가 그 LDL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LDL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증명하는 현상이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불란서 사람들이 LDL이 굉장히 높은데 동맥경화가 잘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레드와인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레드와인 속에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비록 LDL이 혈중에 높다 하더라도 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의학의 정설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먹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먹는 불란서 사람들에 비해서 동맥경화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맥주에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적기 때문에 LDL을 산화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방송해 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왜 최근에 들어서 50대 치매 환자들이 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거의 전 국민이 40대 50대만 되면 그냥 처방에 의해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거의 관행처럼 돼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추시면요 치매가 빨리 온다는 연구 결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가도수의 비타민C를 드실 때 비타민 B 추가 섭취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하시는데 꼭 하셔야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체, 즉 비타민 B 컴플렉스는 사실은 뭐 메가도수 아니라도 그 비타민C 함께 드시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비타민 B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뭐 적당히 많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C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드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시는 요로결석 생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가도수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비타민 B 컴플렉스하고 같이 거대 용량의 비타민 C를 복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때 뭐 비타민C 당연히 같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아주 약한 항생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항생제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합성 비타민, 천연 비타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비타민C는요. 생합성 비타민C예요. 그냥 합성이라는 얘기는 질문하신 분이 혹시 석유 제품에서 만든 거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질문한 건데 석유 제품에서 나온 비타민C는 우리가 경구로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순도 100%의 비타민C 무지무지 비쌉니다. 그 비타민C의 경우는 화학적 합성, 즉
석유 제품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 또는 주사하는 비타민C는요 녹말가루를 가지고 미생물들이 발효를 시킨 생합성된 비타민C들입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를 단순히 언어적으로 구분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천연 비타민C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비타민C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드셨을 때 그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여러분들이 오렌지를 드시면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천연 비타민C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천연인데 그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를 빼서 제품을 만드는 순간 더 이상 천연 비타민C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하고 미생물들에게 녹말가루를 줘서 그 미생물들이 생합성을 해서 만든 비타민C하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비타민C를 얘기할 때는 그 비타민C의 순도를 생각하시는 게 더 그게 합리적인 사고예요. 합성이냐 뭐 천연이냐를 얘기하는 것 그 자체는 비타민C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비타민C 제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천연과 합성을 가지고 강조하시는 분 그분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으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2를 섭취 중인데 비타민C 복용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드시는 거하고 비타민C 복용의 방법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타민C는 식사입니다. 식사. 반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어떤 약을 드시면서 그 약에 의해서 그 이 복용 간격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 용혈성 빈혈이 있을 때도 비타민C가 도움이 될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비타민C 주사할 때 꼭 검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G6PDH라는 효소가 있는데 그 이제 효소가 없는 분은 비타민C를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용혈성 빈혈이 옵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저희 클리닉에서 비타민C 주사를 하면서 그 검사를 정말 거의 수천 명을 했는데 단 한 명도 그 효소 수치가 낮아서 주사를 못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분들은 아마 거의 100% 그 이 G6PDH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혈성 빈혈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 절제술을 한 그러니까 위암이든 위궤양이든 뭐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위를 뭐 한 4분의 3이나 또는 전 절제를 하신 분들은 비타민C 복용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분들은 할 수 없이 가루를 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제를 드시면 정제가 잘못하면은 수술 부위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그것이 이제 수술 부위 같은데 탁 알약이 걸리면 굉장히 통증도 있을 수 있고 토할 수도 있고 불편을 겪기 때문에 위 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저는 가루약을 드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이 절방뇨나 급방뇨에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절방뇨나 급방뇨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절방뇨나 급방뇨가 있는 분들은 되게 방광이 많이 손상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은 양의 소변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변이 차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왜 여성들에게 절방뇨, 급방뇨가 옵니까? 전립선이 없는 여성들에게 절방뇨, 급방뇨가 있는 거로 봐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절방뇨, 급방뇨가 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를 잘 드시면 초기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비타민C는 드시면 소변으로 반드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스스로 몸에서 만드는 동물들도 소변에 비타민C가 나가요. 왜냐하면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활성산소가 방광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들 비타민C 많이 드시면요. 꽤 많은 양이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거는 배설이 아니에요. 배설이 아니고 나가는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비타민C가 소변 속에 섞여 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방광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방뇨나 급방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원인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방광이 지금 예민해져 있다. 즉 방광에 손상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C를 드시면
맨 처음에는요,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나가면서 오히려 그 손상된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면요, 점점 좋아지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방광을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활성산소의 양을 점점 줄여주기 때문에 방광에 새살이 돋아나오는 거예요. 셀프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광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제가 대학에서 근무할 때 전립선 비대증에도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에도 도움된다는 사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비타민C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양을 왕창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3번 또는 4번을 나눠서 드시면서 철저하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양을 왕창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0년 동안에 저는 16g, 20g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냥 급하셔가지고 지금 뭐 1년도 안 되신 분이 저처럼 먹는다는 분들 조금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요, 비타민C 적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